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 속도와 삼성투자 무산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이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원들은 새만금 개발이 지지부진한 것은 9개 관련 부처들이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국토부 산하 기관이라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무총리실에 추진단을 설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13차 회의에 총리는 뭐 두 번 다 참석 안 했고 장관들도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거든요. 총리실 산하에 새만금 기획단을 다시 부르는 걸 검토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정책 조율을 위해서 그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중 정상회담 뒤 경제협력단지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새만금 개발이 지금 약간 좀 지지부진했잖아요. 약속한 그런 부분은 좀 지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협약하고 이런 것은 빨리빨리 추진해줘서 외국 기업들이 믿고 한국에 좀 투자할 수 있는. 최근 수정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서 신재생 에너지 용지가 없어진 걸 놓고 삼성의 투자가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컸습니다. 국토부와 새만금 개발사업청이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반드시 삼성이 계획대로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합니다. 새만금 특별회계를 세우고 공항과 고속도로, 철도 건설 사업에 속도를 내줄 것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